네, 시청자 여러분, 가영 강진아의 여행일기 제2탄. 자,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을 여러분께 멋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안면도의 최고 명소죠, 꽃지 해수욕장인데, 요 두 개 바위가 정말로 어떤 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저쪽으로 가서 한번 여러분 구석구석 구경시켜 드릴게요. 알았지요? 예. 강진아 품바 정말 좋아요. 함께 가시지요. 가족과 함께 놀러 오시지요. 예, 꽃이에요. 자, 조개삼선도 많네요, 여기. 어이구, 저쪽 볼까요? 야, 여기 저. 어이구,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예, 조개를 잡고 그러는 것도 상당히 추억이 남을 것 같아요. 예, 아유, 부럽네, 부러워.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꽃지해수욕장, 우리, 선돌. 제주도 가면 선돌이 있거든요, 선돌. 제주 올레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올레길에. 선돌인가요? 아, 작품입니다. 이게 그림인가요? 어떻게 만든 건가요? 와, 야, 야, 주상절리하고 똑같은데요, 여러분? 네, 어, 여러분, 어,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다 그냥. 에, 이렇게 저 주말인데 평일날인데 힐링해러 오고. 자, 저것도 한번 보면 좋고. 뭐 줄, 뭐 조개 엄청 많나 봐요 여기가. 예, 주상절리 저 바위 같습니다 이것도. 예, 자, 이게 깎은 건지 이게. 야, 역사가 한 천년 역사 된 것 같습니다. 네, 어휴. 자, 꽃지해수욕장에 또 이거 하나로 또 꽃지해수욕장에 오는 거겠죠 여러분들. 예, 아, 자, 같이 구경해요. 네, 여러분 같이 힐링하는 거니까. 네. 자, 예, 꽃지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 자, 함께 같이 보세요. 네. 자, 나는야 당신의 사랑에 나무꽃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 1000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어. 컴온 디스코 출발. 야, 야, 좋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꽃입니다.